너, 나 만나러 한국 오고 나 만나러 동창회 왔댔지? 응. 나도. 나도 몇 년 너 만나려고 동창회 갔어. 야, 앉아라, 앉아라, 앉아라. 앉아, 앉아, 앉아. 안 오면 어쩌나. 근데 진짜 오면 어쩌나 그 생각하면서 매번 실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거기 앉아 있었어. 그뿐인 줄 알아? 너네 집 앞엔 못 가서 괜히 그 주변 서성거리고 그랬어. 너네 집 근처 카페에도 앉아 있어 보고, 너네 집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서 괜히 앉아 있다 가고 그랬어. 혹시 너 내릴까봐 지하철 문 열릴 때마다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, 혹시라도 너 마주칠까봐 그런 짓 엄청 했어. 나 몰랐어. 원망하는 거 아니야. 죄인 같은 얼굴 하지 마. 그냥 말해주려는 거야. 나 혼자 되게 오래 너 사랑해왔다는 거. 내 머릿속에서 나는 내내 혼자 너 계속 사랑했어. 근데 요즘 너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. 내가 사랑했던 거, 그거 진짜 네가 맞을까? 무슨 뜻인데?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. 다시 만나보니까 알겠어. 내가 사랑해 온 거 그거 18대 너야. 나 혼자 계속 거기 서 있었어. 너는 저만치 가고 있었는데.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. 나도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. 그래, 그러니까. 그래도 상관없어. 나 이제 도망 안 가. 우리 끝난 지가 언젠데. 끝? 나 수영만 10년 넘게 했어.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? 그거 나한테 어려운 일 아니야. 몇 번이고 돌아갈 수 있어. 나 차주익이랑 키스했어. 알아, 상관없어. 내가 상관 있어. 내가 상관 있는 것 같아.